개강을 했다. 나는 오늘 내 친구 지영이와 과제를 하러 왔다. 사실 난 컴공이지만 코딩을 못한다. 지영이도 그렇... 잠깐, 저 손놀림은 뭔가? 내가 아는 지영이는 나보다 코딩을 못한다. 지영이는 나와 같은 전공을 듣고 같은 교양을 들었지만 나보다 코딩은 못했다. 방학 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걸까? 잠깐, 바탕화면에 있는 저 개쩌는 폴더는 뭐지? 그렇다. 나는 재현이와 같은 전공을 듣고 같은 교양을 들었고 재현이보다 더 못했다. 근데 지금은? 비결은 저 개쩌는 폴더가 맞다. 방학 동안 비교과 활동 중 하나인 컴퓨터 집중 과정을 수강했고 재현이가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 나는 강의를 받고 재현이가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나는 실습 과제를 풀었다. 재현이가 자고 있을 때 나는 밤새 코딩을 했다. 계절학기처럼 돈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? 맞다. 근데 출석률 50%만 넘어도 전액 환급을 해준다. 거기다 마일리지까지 준다. 겨울방학에도 있으니 해보길 바란다. 이번 겨울에는 나도 C 언어를 수강해야겠다.